노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단체들이 농성을 벌이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일선 학교 운동부 일부 지도자들이 금품을 모금하는 관행이 여전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면서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세계적 투자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주려는 농민수당을 놓고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안이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는 했는데 금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반발도 커서 주민참여 조례를 추진해온 농민단체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수당 조례안 심의를 앞둔 도의회 본회의장 앞.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농민단체 회원들을 경찰들이 막아서며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당당하다며 기념쳐! 국민들한테 이런 대답하면 안 돼! 도의원들이 회의장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이 부서져 일부 경찰관과 농민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전라북도의 농민공익수당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농민당 연간 120만 원 지급을 주장해온 전농과 민중당 등이 저지농성에 나선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서 최소한 조정하고 서로가 마찰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힘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우여곡절 끝에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농민수당 조례인 만큼 우선 첫발을 떼야 한다는 주장과 농민단체 의견을 담은 주민참여 조례안을 다음 달에 병합심사하자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단순히 진행회에서 기일을 이유로 촉박하게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부의 재정과 시군의 재정들을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더 파악하고 큰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농민공익수당 조례안은 표결까지 간 끝에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23명과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로써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북도 내 10만여 농가에 연 60만 원이 지급되는 농민공익수당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일선 체육 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들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걷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질적인 언어폭력 주장까지 나와 관련자가 직무조치를 받기도 했는데요. 도교육청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북체육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들이 학부모들에게 지도비 명목의 금품을 걷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중고등부 코치 2명이 50여 명의 학생들에게 매달 10만 원에서 20여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코치비로 10만 원을 냈고요. 3만 원의 간식비는 시합 때마다 냈고 학생수가 선수부 한 50여 명 되니까 500만 원 정도. 코치 인건비와 대지원금은 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지급하는데도 10년 넘게 불법적인 금품 모금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코치들에게 학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권도부 감독도 언어폭력 의혹이 일어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한 달 넘게 임시 감독의 지도 아래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태권도부를 맡았던 코치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원 들어온과 동시에 접근 금지는 지키라고 해서 이제 접근 금지를 시켰고 조사를 해도 본인들이 부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도교육청은 동일인에게 연간 300만 원 이상 수령을 금지하는 부정청탁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모 코치 등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한 거거든요. 학교 측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코치 직위해제 안건을 상정해 거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타지역 정치권의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짐 로저스 등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전북에 모여 금융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북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중심지. 사실상 타지역 정치권의 반발에 날개가 꺾이더니 내년 총선 전국과 맞물리면서 추진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북 금융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는 우선 통일된 한국에 무한한 가능성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유라시아까지 철도가 연결되고 관광 농업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잠재력 역시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So I now realize that this part of Korea, not just tourism, not just agriculture, but also has a great future finance. 또 금융에 있어서 지역적인 한계는 없다며 전북 금융도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ut a lot of people don't want to live in Seoul. A lot of people don't want to live in New York City. Just make it attractive, get them here. 세계적인 벤처 투자 기업 요즈마그룹의 이갈 에를리 회장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북 벤처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역동적인 기업들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ain reason for investors to come is that they will have where to invest. So you need attractive companies.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시설 구축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만의 어떤 특화된 금융 모델을 확실하게 구축을 한다면 또 조만간에 금융중심지로서의 모양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타지역으로 확산하는 게 도와 지역 정치권의 몫이라는 점이 이번 기회에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대비 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오는 28일로 연장된 가운데 전라북도는 군산과 익산, 완주 등 충남 경계시군의 소독 초소를 확대하고 군 병력을 보강해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조치와 별도로 오늘부터 경기와 인천 지역에 돼지와 분뇨, 사료 이동을 차단하고 그 밖의 지역은 전용 차량을 지정해 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전국행동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호의 수질이 6급수까지 떨어져 4조 원 이상이 투입된 수질 개선 사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교, 시민사회 1,200여 명이 참여한 해수유통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고 새만금 사업의 평가와 전환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전주 지역 택시 전액관리제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 재판부는 회사 편을 들어줬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과태료를 물린 전주시의 처분이 타당하다며 결과가 뒤집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관심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511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택시기사 김재주 씨. 택시회사 편을 들어준 재판부를 성토하며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 이들은 법으로 정한 전액관리제를 무시한 채 관행적으로 산악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회사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기사들의 수입으로 남기는 산악금제로 인해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최소한 10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만 이 산악금을 채울 수 있거든요. 이 10시간 강제노동은 불법운전, 난폭운전을 강요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에 치명적인. 전주시가 법을 어긴 택시회사들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심 판결은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액관리제 법안이 사문화된 지 오래고 사측의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전주시의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 법원은 기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법안이 사문화됐다면
과태료 조치를 통해서라도 바로잡는 게 전주시의 정당한 권한이란 겁니다. 또 전주시가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산학금제를 고치지 않았다며 사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준회 관리제를 안 하면 4차 처분까지 있어요. 나중에는 감차 처분을 하게 돼요. 차를 숫자를 줄이는 대법원 갈 거예요. 그쪽에서. 법원 판결에 전액 관리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은 집단 암 환자 발생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는데요. 이 마을 비료 공장의 연초박을 위탁 처리한 KTNG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이 오늘 KTNG 본사를 찾아 피해 대책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장전마을 주민들과 민간협의회 회원 등이 처음으로 KTNG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KTNG가 위탁 처리한 담배 부산물 연초박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됐다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금강농사는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KTNG에서 반입한 2,200톤의 연초박으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등 다량의 발암물질이 생성돼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KTNG는 연초박을 매각하면서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부적정 처리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집단 암 발생과 관련해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KTNG는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KTNG, 환경부, 전라북도 전부 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번 집회가 장전마을 사태와 KTNG 행태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호국 선열의 애국 정신을 기리는 만인 의사 순위 제향이 오늘 남원 만인의총에서 거행됐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만인의사 후손,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제422주년 순위제향은 분향과 헌작, 충문 낭독, 군악대 추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만인의총은 정유재란 당시 최대 격전지인 남원성 전투에서 5만 6천여 명의 외적과 맞서 순절한 만여 명의 민관군 의사가 모셔진 곳입니다.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도내 의원들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장관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김광수, 정운천 국회의원이 경제 분야 질문자로 나서 낙후된 농촌 개선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전북도의회 최영구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전라북도가 중국 충칭시와 유학박람회 개최를 불과 한 달가량 앞두고 돌연 취소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행사가 취소된 이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며 경위를 파악해 인사조치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이 2년여 만에 1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4천억 원 이상 보증이 증가해 2017년 7월 보증잔액 2조 원을 넘어선 지 2년여 만에 보증잔액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재단 측은 군산지역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자동차 등 기자재 부품 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등 특례 보증 등으로 보증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중고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주식회사 삼부재활용센터에서 지원받은 세탁기와 냉장고 등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